안녕하십니까.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이사장으로 맡고 있는 이춘범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예. 우리 김영호 장로님 오늘 오셨고요. 저는 홍하나 권사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 또 우리 김영호 장로님 보니까 또 새롭네요. 저는 김영호 장로님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그 한국 최초로 KBS 방송국 1회 아나운서였다 그러셔서 1961년도에 그때 당시 KBS 텔레비전 참 네. KBS 텔레비전, 그리고 또 미국에서 네. 또 장로협회 또 그 회장님으로 한 3년 또 네.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교역협의회 이사장님으로 작년까지 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 너무 존경하고요. 오늘은 이제 초대 손님으로 모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장로님에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고맙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 생각에는 우리 장로님 유명해서 다 알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2세들은 잘 모르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 또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저도 뭐 방송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진짜 프로페셔널 그거 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 좀 한번 들려주세요. 그때 당시에 1961년도에는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옛날 얘기인데, 제가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워싱턴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매체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워싱턴 기독교 방송국 그걸 저 WCBN 시작해가지고 방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기 미국 방송국을 빌려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처음에 왔다가 나중에 두 시간씩 또 세 시간씩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했는데, 88 올림픽 때문에 83년에 한국 정부에서 저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83년에 서울에 들어가서 88 올림픽 방송위원장으로 수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 위원장은 박세직 목사님, 저 워싱턴 그 교회 목사님이셨고요. 아니, 박세직 목사님이 아니지 않아요? 저 박세직 목사님 군 출신인데. 네, 박세직 목사님은 그 양반은 저 방송 그냥 올림픽 위원장. 네, 올림픽 위원장. 예, 예. 저는 방송위원장. 예, 예.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아, 예, 예. 박세직, 네. 그때는 장로였나? 아니면 은퇴, 저, 육군 예. 장성 출신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 그 조직위원장도 오셨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 조직위원장 맡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장로님 네, 보고 쫓아서 네. 연결되신 거고. 예, 예. 예. 제가 1953년에, KBS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53년? 네, 그게 그러면 TV방송국이 생기기 전이네. 전이잖아요. 라디오에서 일했습니다. 예, 예, 예. 라디오에서 저 방송을 할 때 이광재, 임태근 예. 그런 분들로 같이 남산서 하다가 저를 어떻게 저 발탁을 하셔가지고 텔레비전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동경대학에 가서 3년 동안 방송학 석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은 NHK라고 일본의 방송국의 본사에 가서 실습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다시 들어와서 61년에 텔레비전 시작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텔레비전 시작할 때는 참 경제적으로 한국이 어려웠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텔레비전이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흑백 텔레비전이 1961년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실제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1년 12월 31일 오후 6시. 에, 그거 이제 한번,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화면에 네. 한번 옛날 150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
1961년 12월 31일 오후 6시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국사로 육군대장 박정희 각하께서 개국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때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옛날 시작할 당시에 그때 얘기입니다. 아마 그때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신데 텔레비전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집에는 수상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로 네거리에다가 커다란 수상기를 사다와 저 기름막에다가 제쳐놓고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방송을 보았습니다. 저는 집이 통이동에 있는데 방송이 끝나고 방송 11시 12시에 끝나면은 그때 통행검증이 12시부터 새벽 5시인데 저는 방송을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통행검증이 시작되고 방송은 끝났고 걸어서 남산서 통이동까지 걸어갔습니다. 근데 가면은 순경이 잡아요. 네. 통행검증 위반이라고. 그래서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그 한참 보고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참 원시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차장이 돈을 안 받아요. 텔레비전 하신 아저씨가 타라고 말해요. 그래서 버스도 타고 그렇게 다녔어요. 참 옛날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미국에 오셨단 말씀이에요. 네. 미국에 오신 그 인연은 물론 그 유학을 오셨겠죠? 미국에 처음에 온 거는 방송 배우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1962년인가 UCLA, 네. 로스앤젤레스에 거기에 그 방송학 석사를 와서 한 2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거를 배웠는데 그때 그 방송이 참 미국도 새로 시작되는 미국이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보다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겸 학생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끝나가지고 다시 서울에 들어가서 제가 직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일본 말도 잘할 줄 알고 외정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도 곧잘하고 우리말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KBS 직원들 훈련을 시켰죠. 네. 아주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루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있는데 여름인데 어떻게 더운지 몰라요. 네. 에어컨이라는 게 물론 없고 이제 스튜디오에 조명을 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 우위만 나가니까 아랫도리는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랫도리는 벗어서 놓고 그리고 위에 앉아서 넥타이 다 매고 지금 그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끝나고 아랫도리 벗은 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직원들 앞에서 그냥 걸어 나왔거든요. 그 직원들이 눈을 가리면서 아이고 뭐냐 뭐냐고 왜 그러냐고 해. 아 바지가 어디 갔냐. 아까 더워서 벗었거든요. 방송사고. 네. 근데 그때 당시 제일 궁금한 게 네. 그게 화면으로 혹시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네? 아, 바로 끝났으니까 안 끝났으니까. 아. 바지는 끝났고 테이블이 있고. 또 하나 재밌던 거는 이제 현충일날 6월 6일날 예, 예. 국군묘지에 가서 현충일 그 제사를 지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죠. 그로 돌아와서 저녁 뉴스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정희 각각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야단 났어. 그러니까 절 보고 호래요. 그래서 제가 즉 박정희 각각께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꾸며서 했어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그것이 KBS인데 얼마나 스튜디오가 열악하냐 하면은요, 3층을 짓는데 지금 2층만 지었고 3층은 짓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겨울에 녹아가지고
아래층에 조명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그때 사실 참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였기 때문에 하루는 그 유경수 여사님이 저의 방송하는데 찾아오셨어요. 네. 그러더니 방송 끝났냐고 그래서 끝났다고 그랬더니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오, 진짜요? 밤 9시에. 오.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 차를 타고 그 당시에 경무대에 지금 네. 청와대 네. 경무대에 가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가니까는 박 대통령이 거기 계셔요. 네.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가 내가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 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양반이 박 대통령이에요. 예. 국가재건 최고회의장. 저 양반이 매일 저녁 되면 저기 안가에 내려가서 기생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맞아. 텔레비전을 혼담부터는 텔레비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홀짝홀짝 하신대. 그래서 자기가 유경수 여사가 술 대접을 직접 대통령께 국가재건 최고회의장한테 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저를 보고 그 김 실장은 어떤 저 가수를 좋아해. 그래서 금세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이 이미자. 그래서 이미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각께서 그 다음에 이미자 들여다 저녁 먹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자를 불러다가 그 다음날 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던 옛날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자가 가수가 가서한 게 거기에 출세한 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끄러운데 지금 네.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동백아가씨 네. 뭐 아마 그거 뭐 불러서 됐는데 네. 아 어쨌든 우리 저 방송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포들 상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네. 공부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텔레비 방송 오고 2년이 있어가지고 네.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은 동기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요 이렇게 됐어요.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KBS 텔레비전 시작한 동기는 60년 5월에 그 북한산 옆에 저 세금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세금정에 어서 저 박정희 그 최고회의 의장을 암살하려고 북한에서 무장 관첩이 세 사람이 내려왔어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이. 그 김진소 이전이네 그러면? 그 이전이죠. 네. 예. 이전에 그런 일도 있었네요. 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예. 그 세금정에 있어가지고 그이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는 경무대를 쳐들어가서 예. 박정희를 쏠라고 예.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를 그 당시에 안보 국가재건 안보 예. 박세직인데 예. 예. 박세직 예. 예. 박세직이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박세직에 가서 일망타진했습니다. 예. 그 일망타진을 했는데 그 타진해 온 내용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7천만 달러의 달러가 있었어요. 네. 그 공작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네. 강조 가져온 거를 중앙정보부라는 게 생겨가지고 자 그때 당시는 이후락이지. 이후락인가? 예. 뭐 김종필 나중에 했긴 했지만 원래 그 이후락이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건 정말 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 이게 참 방송에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이제 뭐 자유시장 세금정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예. 그 사람들을 잡아보니까 돈이 수천만 달러가 있어. 그거를 압수해가지고 각하 이 돈을 뭐에 할까요? 그러니까 각하가
각하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이 사람아, 일본도 미국 따라서 지금 텔레비전 헌지가 오래돼가지고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흑백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시작해. 그렇게 된 거로. 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0월인가 8월, 9월인가 그런데 그러면 각하가 허락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하라고. 금년 말은 12월 30일이야. 그렇죠. 명령이 떨어졌거든. 그 당시에는 각하의 명령이라면 절대 그렇죠. 복종을 해야 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걸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흑백을 들여다가 12월 31일 6시에 예. 아까 한 대로 지금부터 대한민국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옛날에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된 건지 저를 정부에서 그때 오재경 장관일 거예요. 예, 예. 예. 기독교 방송도 그분이 네. 오재경 장관이 저를 하루 부르더니 김군 당신은 일본말 할 줄 알아? 예. 그래서 일본말 할 줄 압니다. 영어는 얼마나 하나? 영어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당장 글을 써보래요. 영어로. 예.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연필로 문장을 하나 썼어요. 예. 또 읽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읽었어요. 예. 장관이 하라고 그러세요. 저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쫄짠데.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며칠 있다 소식이 왔어요. 일본에 공부를 하라. 그래서 동경대학에 가서 3년 했죠. 1957년에 가가지고. 일본 가서 공부하고 이제 독신이니까 예. 공부 낮에는 학교가 공부하고 밤에는 일본 방송 NHK 예. NHK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예. 그 대신 일본 NHK가 저한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까지 일본 NHK가 대이북 방송 예. 북한에 대한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한 방송을 낼 수 있는 내용은 뭐며 규정은 뭐며 그런 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걸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6.25 때 네. 전쟁포로가 이 거제 들어 있을 때 네. 그때 그 장로님이 네. 그때 현직 군인이었던가 군인 신분이었던가 네. 네. 그때 정군 무슨 직책을 가지고 그 예. 그거 한 번 그 지금 미국 영어에 CIC라는 게 있고 예. CID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다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CIE예요. 예. 그 뭐냐면 Civil and Civil Intelligence. Intelligence. Education. 예. 아, CIA. 예. 그런 문자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예, 예. 근데 어디다 했냐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예, 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가서 가르칠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가보니까 64 수용소는 완전히 빨갱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중국 포로들이 많았어요. 지금. 중국은 또는 예. 중국 포로 뭐 북한군도 있었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저랑 다트라는 분이 예. 포로 수용소 소장이었는데 맞아요. 해외 그 기록을 다 가졌어요. 76 수용소가 반공 포로 수용소인데 거기에 아 거긴 반공 포로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아주 그 빨간 포로들이에요. 예. 빨갱이 포로들. 거기에 지금 빨간 옷을 안 되지만 뭐 빨간 건 아름다운 건데 여기도 네. 빨갱인데 빨간색 크리스마스 시즌이 와가지고 빨간색으로 입었어요. 저는 빨간색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만 안 가져왔나 미안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은 76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그 포로들이 낮에는 네. 저 일을 하러 가요. 노동을 하러. 그렇죠. 예. 무슨 노동을 하냐면은 거가 저 거제도는 이렇게 바닷가거든요. 예, 그 아무것도 없었지. 모래사장을 파가지고 예. 뭐 모래를 쓴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요. 그 낮에는 일하고
오후에 돌아오는데 나트 소장이 포로수용소 소장이 76 포로수용소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포로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럴 때 마침 노동을 하고 돌아온 포로들의 추락이 도착을 했어요. 네. 그 추락이 도착해가지고는 나트 소장을 갖다가 물고 들어갔어. 포로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의 포로가 됐어요. 잡혀 들어가 있는데 절 보고 가서 통역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물을 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착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트가 저를 알아보거든요. 그랬더니 How come did you come? 그래서 I just came to say, help you. 그래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나트 소장을 데려 나오려고 그러는데 젖꼬지 끌고 들어갔어요. 이런 그 야단이 났는데 그동안에 미국 사람들은 뭐냐면 본토에는 무장 군인들을 불러다가 포로 수용소 뒤집어 싸고 안 내놓으면 다 죽인다. 이래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때 딱 함이라고 함 소령, 캡틴 함이었는데 메이저가 됐어요. 네. 함 소령이라고 한국인 출신 미국 장교가 포로 수용소 감독을 하러 왔었어요. 네. 그 양반이 같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얘기고 그건 처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유, 그다음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초반에 미국에 오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UCLA 하시고, 워싱턴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송도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에 네. 뭐, 미국의 소리에 왔습니다. 예. 66년. 68년. 예. 66년. 66년에. 미국의 소리에 왔는데 왜 왔냐면은 그때까지 미국의 소리가 한국어 방송을 할 때 북한에 대해서 따로 하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북한 문제가 생기니까 네. 절 보고 와서 그걸 좀 다루어 달라. 그래가지고 황재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네. 그분이 저를 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와서 미국에서 일을 했죠. 네. 그런 것이 그 미국의 소리에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의 소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끝났지만 그래서 미국에 주저앉았어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기독교 방송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을 와싱턴에서 하면서 예. 저는 참 예수쟁이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것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소리에 있으면서 기독교 방송이라는 걸 했어요. 1350 사이클을 빌려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처음에는 그 나중에 조금 후원자가 생겨서 하루에 두 시간씩 그러다 후원자가 생겨서 그 방송을 사버렸어요. 네. 지금도 그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워싱턴서 기독교 방송을 제가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88 올림픽 때문에 83년에 서울에 들어가서 올림픽 일을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김포에서 탔습니다. 그 타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당시에는 오면은 저 시애틀에서 하면 비행기가 서요. 네. 서가지고 거기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에 가면 3불 50점 내면은 우동을 줘요. 네, 그 예. 우동 한 그릇 사 먹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거길 가서 우동을 사 먹으려고 서 있는데 키가 조그만 웬 젊은 양반이 저보다 나이가 5인데 예. 와서 절 보고 선생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더니 그 뉴욕에도 기독교 방송을 세워줄 수가 있어 좀 도와주면 좋겠네. 예. 아 그러세요? 기독교 방송을 세우신다면 가서 도와드리죠. 물론이죠. 네. 아주 대찬성으로 그래서 그이가 누구냐면 저 김남수 목사님. 현재 순동원교회. 그 분이 연세가 아래인데 한참. 네, 그렇죠. 저보다 아래죠. 아, 한참 아래죠. 네, 그런 나이도 알아. 그럼. 이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물론 장로님을 알아보고 그러셨겠지만 네. 88년도 그러구만 그때가 83년 88년 네. 아 88년 네, 그렇죠. 끝나고 여기서 올림픽 끝나고 네. 아, 뭐 김남수 목사님이 지금 잘 알지.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그 양말에 우동값을 내줬어요. 성소를 수저로. 아, 그래서 뉴욕제 기독교 방송이구나. 예, 예.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우리 예. 저 29가 브로드웨이 예, 거기에 예. 스튜디오를 저를 보고 뱅기로 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예. 아무것도 없었어. 제로.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고 기계를 넣고 그 사람도 시켜서 예. 그리고 또 직원을 뽑고 예. 그래가지고 한게 지금 여기 KCBN 예. 지금 사장이 이제 윤세웅 목사 뭐 그 예. 방송을 제가 시작해놨죠. 아 그러십니다. 아, 네. 그래서 뉴욕에도 방송국 저 워싱턴에도 아직도 방송을 그때 예. 있고 예. 또 시애틀에도 방송을 세웠습니다. 그 서아무개라는 저 선생님 목사님이 저한테 시애틀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시애틀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훈련시키고 예. 방송을 세워서 지금 시애틀 잘해요. 예. 서정 자료는 야, 권사님이 지금 막 사장일 거예요. 예. 시애틀에 했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하나 세웠고 예. 그 다음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예. 하나 세웠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방송을 여기저기다 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이름은 되돌리면 빼고 그냥 그래 일을 한 것이. 예. 그래서 아, 뭐 하여튼 뭐 공헌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미국에 예. 온 기독교 방송을 다 퍼뜨리신 분이라는 게 예. 실감나네요. 예. 또 장로님 얘기하시다 보면은 가끔가다 본인이 더 젊다고 항상 표현을 하셔가지고 다른 분이 김근 그랬다는데 그 반대로 일부러 또 웃기시려고 그러는 거 이제 처음에는 포착을 못했는데 지금 애기 듣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참 재밌게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 아침에도 목소리가 한참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런데죠. 우리들 웃기게 하시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우리 진짜 오늘 이렇게 모시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예. 시간이 가는 걸 못 느끼겠어요. 요즘 같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팬데믹 때문에 막 스트레스 좀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우리 이렇게 장로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런 히스토리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자주 뵀으면 좋겠고 아유, 하나님 오래죠. 예,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요즘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 항상 생각하는 게 선은 악을 이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예.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이렇게 참 언론계 저도 이제 작가도 아니라면 언론계 있었지만은 또 방송계는 또 대선배시고 또 성당자시고 또 기독교 이 사회에서도 또 대선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전직 이사장님으로 또 그 바톤을 저한테 넘겨줘서 저는 본의 아니지만은 우리 장로님이 그 축조돼서 이렇게 귀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 잘 지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